할렐루야 친구들 반가워요. 저는 유치부를 섬기게 된 최지민 강도사입니다. 아유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달력을 보니까 벌써 올해 마지막인 12월이네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아주 아주 따뜻할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더욱 따뜻해지는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아볼까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 같이 예배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그리고 강도사님과 반갑게 인사해볼까요?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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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할게요. 강도사님을 따라 고백해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끝낼게요. 그럼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장 21절 말씀 아멘.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우리 두 손은 무릎 위에, 두 귀는 쫑긋,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강도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아무것도 안 보여.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친구들, 혹시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놀이동산에 가면 귀신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내 앞에 어떤 길도 안 보이고 벽도 안 보여요. 강도사님은 사실 이 귀신의 집을 많이 안 좋아해요. 강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 이 귀신의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의 집에 안 무섭게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귀신을 안 무서워하는 친구나 엄마 그리고 아빠랑 같이 들어가면 정말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반대로 강도사님처럼 귀신의 집이나 어두운 길에서 길을 잃거나 넘어지면 엄청 무섭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 깜깜하고 무서운 귀신의 집에서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여기 가로등이 보이나요? 이 가로등은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골목을 밝게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로등이 갑자기 픽 하고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죄가 점점 더 커지면 우리 안에 있는 불들도 다 꺼져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불 꺼진 가로등처럼 모든 마음이 새까맣게 변해버렸어요. 마음이 까맣게 변해버린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 우상들을 믿고 좋아하고 이제는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가짜 신들을 믿는 백성들을 혼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믿어서는 안 되고 절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가짜 신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이은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예레미야는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시원한 물을 받아먹고 튼튼하게 자란 나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쑥쑥 자라나면 햇빛, 그리고 좋은 흙, 그리고 물이 필요해요.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그 물을 먹고 푸른 잎사귀를 가진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먹은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 없고 예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빼빼 말라버리고 힘이 약해지고 비도 오지 않으면 결국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물을 먹고 튼튼하게 자란 나무처럼 백성들이 가짜 신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한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을 믿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습에 속상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했어요. 하나님? 그걸 아직도 믿어?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튼튼한 나무처럼 힘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물을 먹지 못해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아니라 물을 먹고 자란 나무처럼 아주 튼튼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매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설교 전에 말했던 귀신의 집이나 가로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 오늘 예배드리지 말고 조금 더 잘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를 할 거야 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우리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를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도사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강도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할게요. 강도사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백성들처럼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했어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송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